쥐들이 많이 살던 어느 집에 고양이가 들어오게 됐어. 잠깐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또 잡혀간 거야? 무서운 고양이.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데. 맞아. 엄청나게 빠르고. 맞아. 살금살금 걸어서 발자국 소리도 안 나. 맞아. 고양이가 오는 걸 알 수 있으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데.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방울이 알려주면 되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잖아. 우리는 방울 소리만 듣고 미리미리 피하면 된다고. 어때? 그래, 방울은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 와, 그럼 이제 쥐들은 걱정 없겠는가? 고양이가 좀 무섭긴 하지만 우리 다 같이 용기를 내서 해보자. 좋았어. 화이팅! 준비됐지? 빨리빨리! 이제 고양이가 걸어다닐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겠네. 다 같이 힘을 합치니까 무서운 고양이 목에도 방울을 달 수 있었어. 보글보글보글 비누 거품 깨끗하게 씻어볼까? 손바닥 비벼 비벼 샥샥 비벼 샥샥 손등도 예뻐 싹싹싹싹 예뻐 샥샥 예뻐 샥샥 깍지 끼고 미끌미끌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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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잡고 흔들흔들 미끌미끌 흔들 엄지 최고 빙글빙글 돌돌 끝으로 간질 손바닥 간질 흐르는 물에 보들득 깨끗이 헹구면 손 씻기 끝. 와! 여보세요. 자, 오늘도 힘쌤에게 전화해. 전해줬을지 힘쌤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에게 씩씩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10살 강다솜입니다. 다솜이 엄마 박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솜 친구. 다솜 친구는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던데, 근데 누구를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요. 아, 우와. 우리 다솜 친구는 광주에 사는구나. 그렇구나. 근데 어떤 응원 메시지일지 힘쌤 너무 궁금해요. 최근 광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다솜이도 유치원에 못 가고 사람들 모두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어요. 광주 사람들이 얼른 힘을 내서 코로나19를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우와, 우리 다솜이 정말 마음이 예쁘다.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예쁜 다솜이 칭찬해. 칭찬해.
그런데 다솜아,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다솜이는 뭐부터 제일 하고 싶어? 마스크 벗고 놀이장 갈아입고 놀고 수트를 갈아입고 돌려줍고 나오는 분장 유치원도 가고 싶어요. 우와, 그렇구나. 힘쌤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치 그치. 맞아요. 자 그럼 다솜 친구, 자 광주에 사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 힘내라고 우리 다솜 친구가 한마디 해볼까요? 여러분 힘내시라뇨. 힘내시 많이 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 그래요? 아자 아자. 맞아요. 힘센 체조를 해야 힘이 울끈불끈 나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모두가 힘센 체조라고 울끈불끈 힘이 나고 또 우리 다솜 친구의 말을 듣고 더 힘이 나길 바라면서 우린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솜 친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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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어요. 오늘도 힘쌤에게 전해준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자 이어서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가득가득 담긴 반가운 놀이가 나갑니다. 내 얼굴이 어디 어디 나오다 꼭꼭 찾아봐 팡팡.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크리스마스 여름 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게. 자 오늘 힘쌤과 함께한 우리 집 유치원 어떻게 다들 재밌었나요? 네, 엄청 재미있었어요. 아하! 특히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힘 모으고 마음 모으면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대구리. 어? 우리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보자. 알았어, 우리는 단짝 친구니까. 아이고, 자 힘쌤도 단짝 친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힘쌤도 단짝 친구. 얘들아, 아이고, 너무해. 힘쌤. 자 그러면 힘쌤 반가운 노래 말할 거야. 말해주세요. 반가운 노래. 그래 그래. 자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의 반가운 노래 나갑니다. 자 오늘의 반가운 노래는 친구랑 즐거웠던 순간 표현하기. 자 우리 친구들은 친구랑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났던 때가 언제인가요? 나는 즐거웠던 순간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떼꼬리 너는 언제야? 아이 참 그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친구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같이 밥 먹을 때고 놀이터에 가가지고 놀 때고 같이 그림도 그리고 뭐야 너무 맞아서 못 고르겠다. 힘쌤은요? 힘쌤은 우리 또또리, 떼구리 그리고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을 만나서 월화수목 신나고 재밌게 놀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확실해. 네, 진짜. 좋아,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언제 친구와 가장 즐거웠는지 자유롭게 그림을 샥 하고 그리거나 아니면 사진으로 착착 찍어서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누가 이 힘쌤이 아주 멋지게 소개해줄게요. 알았죠? 친구들 많이 보내줘. 많이 보내줘. 자, 친구들, 내일은 우리가 약속한 우리 집 유치원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날이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벌써 마지막이네. 사실 힘쌤도 많이 속상하지만, 자, 그래도 내일도 힘쌤이랑 또또리 떼구리가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꼭 함께 해줘야 돼요. 알았죠? 물론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내일 꼭 다시 만나자. 맞아. 내일도 신나게 놀자. 신나게 놀자.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신나고 즐겁게 보내고 우리 내일 아침 몇 시죠? 9시 40분 그때 만나서 신나게 놀아요. 아, 물론 누구랑? 힘쌤이랑. 내가 누구? 한번 더 힘쌤, 다섯 번 더 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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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